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마지막은 맞춰야겠다. 한 문제로 맞추고 밥을 먹자. 아까 차가 다녔었죠. 차가 다녔었죠. 차가? 네. 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발렛이네. 아, 차가 일로 들어오는 거네. 차가 그래. 들어오는 거죠. 발렛. 그렇죠. 네, 자, 세우고. 그래서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차가? 네. 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네. 글로 뛰어요? 술 차고 지잖아. 중간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 근데 거기 안내 꽃처럼 했잖아. 주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주안무에서 거기 그렇게 다닐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규장각부터 거기서 되게 오래 있다가 그래. 차는 잠깐 좀 치고 지나갔는데 이럴 수면 안 되죠. 나 아예 몰라서 아예 왔는데 내가. 자 희정당에 차가 있었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차 브랜드와 차의 브랜드와 차를 실제 타신 분이 누구신지. 많이 탔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 아닌데. 아니 알 텐데. 나 모르겠어. 아 몰라 몰라. 자 캐딜락 선종. 자 다음이요. 자 캐딜락 숙종. 자 캐딜락 선조. 이건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순종 캐딜락. 순종 캐딜락. 어? 야 나 틀렸다. 어 나 헷갈렸다. 어 숙종. 어떻게? 자 순종. 정답은요? 순종. 정답은요? 크라이슬러 없어. 크라이슬러 없어. 캐딜락이지. 자 정답은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이야. 아 나 이거 왜 형 바람처럼 썼어 크라이슬러를. 아 크라이슬러. 어. 자 우리 헐거벗은 김복만 맞췄습니다. 야 순종 완전. 야 캐딜락. 아 크라이슬러 웃기다. 자 이제 돼지불 백 식사를 하실 분들이 결정되었는데요. 예. 몇 명인가요? 1위는요. 김동현 씨고요. 아, 2위는 김종국 씨, 야! 지석진 씨, 그리고 송지효 씨 네 분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양세찬 씨랑 홍진호 씨. 하하 씨는 한 문제도 못 맞히셨고요. 양세찬 씨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한 문제도 못 맞히셨고. 근데 아까부터는 이거 왜 하는 거야? 아까 그거 잊어요. 그래서 드실 수 있는 네 분이 오른쪽으로 유재석 씨 나머지 저로 가요. 자리에서 드시면 어수, 돼요. 하하! 맛있겠다. 대박이네. 야 배가 고파. 고프다 배가 고파. 쌈에다가 아, 딱 싸서. 아 너무 배고파요.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맛집인 이유가 있네. 와. 왜 불량이. 아. 응? 이게 연탄불에 굽는 걸 거야. 맞아요. 이거 맛집인 이유가 있네. 와. 이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기 유명한 집이다 여기. 와 이거 봐. 아 근데 맛있네 여기. 아 맛있다. 야 우등생 놈들 표정이 왜 그런지 이제 알겠네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쌈도 안 줘 김치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김치 고마워요. 와 김치 덮고 이거 마늘만 먹으면 이거 딱 아 근데 빈속에 마늘은 써요. 와 아니 저기 밑반 찬도 없어요? 싸서 드세요. 요거만 있어요?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와 마늘 맵네.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나름 벼락치기로 했는데 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니까 지금 많이 받은 거지. 소위 말해서 꼬리 좀 받은 거죠? 맞아. 난 천원 지방도 다 외웠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다 드니까. 아니 무슨 생각으로 주안무를 안 냈냐고. 선전적. 선전적. 아.